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베베와 롤롤이의 하루라는 이모티콘을 제가 카카오톡 심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뭐지? 심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카카오톡 그거 하는데 심사가 필요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카카오톡을 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 쓸수 있는지 안쓸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못 받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안 됐어요. 하여튼 원래 이거 한달 정도 돼서 나온다고 했는데 심사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막 이런 이모티콘들 있었죠.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이 이미지 상태로 죄송합니다. 사세히 고구려 배째 아 이거 제가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어떻게 문자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 죄송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에 관심 가지고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제안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했고, 내부 담당자, 잠깐만, 내부 담당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제안해주신 콘텐츠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제안해주셨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모든 창작물을 존중하며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카카오톡 스튜디오 드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인 상태? 스튜디오요? 미승인이라 딱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조 베베 롤러리아로. 이모티콘 시리즈명 베베와 롤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승인이 되었어요.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모티콘을 또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는 포 유나라고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32개 다 만들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 대신 미리 제가 포유나 이모티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포유나라고 또 다른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거 뭐 하여튼 그걸 이모티콘 나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 돼가지고 이번엔 또 다른 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만들고 있고요. 이 이모티콘 제목은 포유나예요. 네, 오늘은 제가 그거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이모티콘 결과를 알려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안 됐네요.
다음에 또 포유나로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안녕!